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비구름대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포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서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서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비는 확대가 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30mm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많게는 70mm가량의 비가 전망되고요.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에 시작돼서 내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4도, 구미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 18도, 안동도 18도, 구미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비가 그치고 난 후 다음 주에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14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지사는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통합 신공항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 김성진 의원은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통합 신공항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차자치단체에 한계의 군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 오래도록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을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뭐 절차상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사안이라며 교통과 관광 분야에서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광택 의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물었고 이 지사는 지방의 일은 지방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처리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 건설소방위원장에는 김진욱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박미경 의원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 폐회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벌써 9명의 의원들이 사퇴한 데 이어 추가로 사퇴할 의원들도 더 있을 예정이어서 의정활동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에서 역대 가장 많은 2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데요. 이 중 절반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천여 명 줄어 18,101명 발생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5명 나왔는데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10명 안팎이던 1일 사망자 수가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도 경북은 0.16%로 전국 평균인 0.13%보다 높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코로나19 사망자 25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이미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정책 가산 수가로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확진 환자 1명당 하루 10만 원으로 최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오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직원들이 다 감염이 되니까 근무자가 실질적으로 자가격리 들어가면 근무자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지경이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될 경우 기존 집중관리군 대상이었던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하루 두 번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재택 치료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격리 음압시설이 설치된 병상이 부족해 상태가 심각한 재택치료 확진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입원시킬 병원을 찾지 못해 대기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각 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은 최근 출동이 잦아졌습니다. 동부 고급 출동입니다. 확진자 입장입니다. 위치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119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119 구급대원들은 재택 치료자를 제때 입원시키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마다 병상이 부족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1급 감염병이라 확진자는 격리, 음압 병상에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의료기관에 다 전화를 하고 그 격리 병상이나 음압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는 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9 구급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대기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인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도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 또한 이제 다른 구급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대응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지난 8일 감염 관리 장비를 갖췄다면 일반 병실에서도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동 다른 환자들이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준격리실처럼 별도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침이 바뀐 뒤 2주째 접어들었지만 대구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아직도 약 80%입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위해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종률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지침도 이제 개선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한 감염병 2급 전환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력 공백 없이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구급대원을 70명 더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청송군이 산림 네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청송군은 산림 네포츠 휴양단지의 중심 시설이 될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개발과 운영에 대한 사업 참가 의향서를 오는 1일까지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6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송 산림 네포츠 휴양단지는 2025년까지 파천면 신길이 일원 18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다양한 산림 네포츠 시설 등으로 조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 전면적인 원전 산업 활성화를 공약해왔는데요. 원전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반면 환경단체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었냐며 원전 확대 공약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산업계를 망쳤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원정 생태계 망가진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제 원전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이 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해왔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이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우리 산업 경쟁력 외국보다 수출 시장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확대를 위해 백지화됐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또 원전 수출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전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해왔는데 원전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의 지자체는 큰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으로 보자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주에 SMR 특화 국가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탈핵단체와 지역의 원전 반대 주민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로 큰 위험에 직면했던 한울 원전처럼 많은 원자로가 밀집하게 될 경우 핵사고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며 신한울 3, 4호기는 반드시 계획대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서면 지금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울진에 밀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사능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금 핵사고의 위험에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교훈 삼아 힘들게 탈원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새 정부가 핵산업계의 경제 논리에만 빠져 원전 확대에 나설 경우 결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많은 갈등 속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으로 큰 에너지 방향을 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게 되면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원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때문에 극심한 찬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관내 학교끼리 악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악기가 필요한 학교는 악기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근 학교에서 신청한 악기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악기뱅크 구축으로 악기 구매가 어려운 학교에서도 악기를 활용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바이오 수출 활용해 고추 비가림 하우스의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영양군은 바이오 수출 토양에 살포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석회보다 30% 이상 효과가 좋고 토양 내 유익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돼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수출은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목재나 식물의 잔재물을 350도씨 이상 고온으로 열분해 생산합니다. 영주시는 창진동과 고현동을 잇는 2.1km 도로를 25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두 지역을 건너려면 차로 15분 정도 걸렸지만 도로가 개통되면 10분 정도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주계천이 두 지역을 가로질러 U자 형태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오늘 저녁 경북 남서 지역에서 시작돼서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30mm,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많게는 7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랐는데요.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4도, 구미 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의 기온 18도, 구미 19도 보이면서 오늘도 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가량 벌어지는 곳도 있어서 오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일본 동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들다 서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영천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영천 2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상주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상주 1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청송 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8도, 청송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오전에 모두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다음 주에는 일교차 큰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